오늘 21번째 날입니다. 지금 랜턴을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어두운 밤길이라서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출발합니다. 평소보다. 그래서 다음 마을에 아침 먹고 출발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산을 내려가는 코스고 제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짐을 붙이기로 했는데요. 짐 가는 위치 적고 돈을 봉투에 넣어서 가방에 매달아서 놔두면 제가 가기 전에 짐이 제가 원하는 숙소에 도착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걸을 생각이에요. 짐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 이렇게 놓고 저는 편하게, 아주 편하게 갑니다. 드디어 레온 지역이 끝나고 갈라시아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갈라시아 지역이요. 네, 갈라시아 들어오면서 이제 킬로미터가 보이기 시작해요. 160.948인데 어제 분명히 157을 봤는데 이럴 수가요. 조금씩 돌아서 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순례길을 만들었던 거에 굉장히 큰 공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묻혀있습니다. 지금 종이 치네요. 성당 안에 있는 기적의 성배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니까 잠깐 들어갔다 가겠습니다. 기적이 있는 성당에서 새로운 크레덴시알도 하나 샀고요. 이제 또 다시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뭐든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성당 문도 9시 열는데 9시 도착했어요. 문 열자마자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앞으로 여정 문제없이 잘 가도록 기도했습니다. 네, 이제 산시황까지 156.483km 남았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야고보성인이 걸어가는 모습을 담긴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의 정상만 더 올라갔다 내려가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닭이 길거리에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안녕 닭아. 닭 울고 있어. 네, 이제 앞으로 여정 중에서 가장 높은 데를 지나고요.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계속해서는 오늘은 선선해서 좋긴 한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 오는 게 햇빛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또 많이 오기 전에 빨리 산을 내려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붙이건 안 붙이건 다리 아픈 거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없이 그래도 힘을 많이 안 들이고 도착했습니다.